대통령 휴양지로 알려진 거제 저도가 현재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이를 지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정가브리핑 이준석 기자입니다. 거제시 장목면 저도 1972년 대통령 휴양지인 청해대로 지정됐다 93년 해제됐지만 여전히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경남미래발전연구소는 대통령 별장을 핑계로 저도가 해군 장성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반환을 요구했고 거제시 발전연합회는 이달부터 저도 반환 촉구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방부에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거제시의원회는 오늘 대선 주자들에게 저도 반환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새해 첫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경남, 부산, 울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선두를 지켰지만 부동층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K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8%, 새누리당 11%, 국민의당 9%, 가칭개혁보수신당 7%, 정의당 4%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지지 정당이 없다거나 의견을 유보한 비율이 40%에 달해 정당 지지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7년 첫 경상남도의회 임시회가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열립니다. 도의회는 이 기간 상임위원회별로 도청과 교육청에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또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새해 인사와 함께 올해 사업 방향을 밝힙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